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그 쇼스루만 영상을 찍으려고 간단하게 올렸는데요. 다시 한번 진짜 그 실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난석 대립 밑에 깔고요. 보이시나? 대립 난석을 깔고, 그다음에 지금 이거 막 하다 말고 해가지고, 아까 상토, 원의 상토 3, 그다음에 펄라이트 1, 그다음에 미립. 미리 바크로 했는데요. 수리비든 대립이든 있는 거 쓰세요. 그리고 이걸 섞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. 흔들렸습니다. 수경지변은 막실라리아 란을 빼서요. 지금 얘가 잘안 빠지네요. 얘를 조금 잘라가지고 했는데, 그 사이 뿌리가 더 성장했는지, 굉장히 안 자라. 사실 이물몇번안 줬어요. 여기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지금 한달 만에 물을 줘서 그랬는데요. 지금 며칠 전에 줬는데, 잠시요. 얘네들 이 상태 안 좋은 거다 없애고요. 아무래도 이렇게 상한 거, 이거 실수로 자른 거 같기도 한다. 이게 뭐 상한 거 뜯다가 찾아뒀는데요. 뭐 이렇게 상한 게 많아서 일단은 제가 물에다 유연약세를 이렇게 넣고, 어쩌면 얘네들을 좀 담가놨다가 소독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두 포트였는데, 한 포트는 그래도 건강한데, 한 포트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. 그러니까 반지경 재배는 아무래도 화초를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집에 시간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저처럼 사무실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잘못 보는 2주일에 한번 정도 시간 내서 물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얘처럼 상토 3대 펄라이트 1, 그다음에 바크 1 이렇게 해서 그 밑에는 대립 난석을 깔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호접란이 이렇게 된게잘 자랐거든요. 물론 어쩌면 걔가 뿌리가 좋은 상태인 건강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반수경 재배한 것이 상태가 안 좋았던 것도 있을 수 있는데, 반수경에서 화분 재배로 바꾼 거 역시 좀 상태가 안 좋았더라도 그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막실라리아 난을 바꾸고 다 바꾸겠습니다. 유연약세 탄 물에 30분만 소독하려고 했는데 1시간 반이 넘어 버렸어요. 다시 얘를 깨끗이 닦아서 올게요. 이건 바크와 스테로만 심었던 당시 구입했을 때한 포트였고요. 지금 이 소독한 건두 포트인데 거의 똑같아졌죠? 그렇다는 건 처음부터 저는 반수경 재배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.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반수경 재배를 하셔도 되고, 하지만 저의 경우는 반수경 재배는 일단 안 맞습니다. 실패라기보다는. 감사합니다. 잠시. 대립 난석을 밑에 깔고요. 사실 뭐 이게 어디서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하는 거니까 다안 따르셔도 돼요. 그리고 이거 지금 뒤로 보낼까요? 네. 원의 상토 3, 펄라이트 1, 그다음에 바크 미립 바크 1, 그러니까 3대 1대 1로 한 겁니다. 그래서 얘를, 그러니까 밑에 대립 난석 깔고요. 그 다음엔 바로 얘를 넣겠습니다. 다 이게 새네요. 합쳐진. 쟤도 저기 있어야 되나? 청소하자, 뭐.
바크와 스테로신 거하고, 바크는 1, 상토 3, 펄라이트 1로 한 거하고, 처음부터 했으면 더 비교가 잘 될 텐데, 이거는 그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, 옆에 공기구멍이 있어가지고 다 빠져나갑니다, 상토가. 아이, 얘가 또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. 뿌리보다 위에 올려는 그 흙이 돼 있는데요. 물로 내리면 많이 내려갈 것도, 또 그 다음에 여기 공기구멍, 여기 공기구멍으로 다 빠져나갈까봐 걱정이긴 하는데, 일단 평범한 그 제가 하던 관엽식물, 보통 그런 것처럼 그냥 하겠습니다. 관엽식물 또는 화초 또는 묘목처럼. 예, 지금 얘는 위로 잡아당기고, 물은 주면서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. 그러면 화분에 물 주는 깊이가 될 거고, 제가 키우는 게 대부분이 2주일에 한 번씩 물 주니까 2주일 또는 4주일에 한 번 물 주겠습니다. 그 물 시연에는 생략하겠습니다. 물을 이렇게 약한 샤워기로 물 주면서, 얘는 흙은 내려갈 거고요. 얘는 살짝 올릴 거예요. 그러면 그렇다고 뿌리까지 뽑진 않고요. 그 뿌리 바로 직전까지 뽑으려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